네, 안녕하세요. 스카시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매트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니모사의 니모 알파인 롱보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지금 필하다가 지금 갑자기 리뷰를 찍는 거라서 이 제품은 니모오라 라지 사이즈입니다. 두 제품 간단하게 뭐 사실 R밸류가 달라서 뭐 둘이 경쟁 모델은 아닌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정식 명칭은 롱보우 알파인 롱 와이드 라지 롱 와이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머미 모양이랑 와이드 제품에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으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바람을 불 수 있는 펌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보시면 터졌을 때 저희가 AS, 자가 AS를 할 수 있는 스티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게는 패킹 시 약간 770g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재원을 좀 볼게요. 넓이는 64cm, 그 다음에 길이는 193cm 정도 돼서 일단 제가 키가 177 정도 되는데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자다 보면 좀 움직임이 있어서 딱 맞게 사용하는 것보다 좀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175? 170? 한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롱 와이드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뭐 1인이서 사용하시는데 좀 작은 텐트다 하시면은 롱 와이드 말고 머미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 한번 바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보시면 바람 넣는 구멍이 지금 닫혀 있는데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기본 상태로 넣으시게 되면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거고 아예 빼시면 바람이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바람을 넣을 거니까 지금 마개를 하나 열고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이 펌프가 좀 사용할 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쪽 구멍에다가 이 구멍을 통해서 체결을 해주고요. 바람이 들어갈까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들어가더라고요. 이 상태로 펌프 쪽에 바람을 좀 넣어주고 약간 부풀어져 있죠? 이 상태로 눌러줍니다. 이 작업을 한 4번 정도 하시면 이게 완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 정도 넣었더니 더 이상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숫자는 딱 정해진 건 아닌데 한 4번 정도 넣으시면은 완충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충되고서 조금 더 입으로 불어서 좀 더 땅땅하게 텐션을 주는 걸 좋아해서 좀 더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네, 완벽하게 바람이 충전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밑바닥 같은 경우는 30데니아로 되어 있고 지금 상단은 20데니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알파인 제품하고 텐서 제품인가? 그 겨울철 쓰던 제품이 있다고 해요. 저는 쓰진 않았었는데 그 제품보다 조금 그 내구성, 그 데니아를 좀 높여서 내구성을 좀 높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길죠? 둘 다 지금 라지 제품이랑 롱 와이드 제품이라서 길이는 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완충된 상태인데 지금 이 폭이 64cm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 같은 경우는 193cm라고 해서 이제 뭐 키 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알락2 제품이랑 그 다음에 비가그네스의 카파스퍼 제품 두 개 쓰고 있는데 이거 넣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 두 개를 넣기는 조금 타이트해서 만약에 2인에서 다니신다고 하시면은 머미 제품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한 온도는 한 23도에서 29도 정도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극동계 제품 극동계 다닐 때는 지금 롱보우 제품 이거 쓰고 있긴 한데 바닥이 약간 이거 하나로만 사용하기는 사실은 조금 추운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또 위에 추가적으로 더 입고 있어서 뭐 그냥 지내기는 하는데 좀 추위를 타신다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뭐죠? 뽁뽁이 제품이나 아니면은 다른 매트, 에어매트가 아닌 일반 매트 제품 하나 더 추가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밸류가 4.9? 맞나요? 4.8이네요. 4.8 정도 돼서 극동계로 사용하시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하고 뭐 저희가 사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일이 겨울에 뭐 정말 큰 한파 있지 않고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용하기엔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알밸류 6자리도 있기요. 뭐 서머레스트인가요? 6자리도 있긴 한데 그 제품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극동계에 충분히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고 좀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에어매트 그 폭 막 꿀렁꿀렁이면서 막 뻑뻑이는 뻑뻑뻑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제품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저도 막 잠자리가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서 뭐 이렇게 뻑뻑거린다고 잠을 못 자진 않는데 크게 뭐 꿀렁이거나 뻑뻑거려서 막 그 잠을 설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것 같고 대신에 좀 단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사악한 편입니다. 제가 한 지금 인터넷 선에서 한 30만원 정도 새 제품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기 제품이다 보니 좀 가격이 사악한 점, 좀 그런 점이 좀 단점이고요. 특별히 뭐 아니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에어매트이기 때문에 뭐 자충 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느끼시기엔 조금 더 내구성이 좀 안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동계 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또 여름에도 저는 사실 좀 자충 매트보다 약간 철수나 수입 철수할 때 좀 편리하게 좀 접고 필 수가 있어서 저는 겨울에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물놀이 할 때는 쓰진 않아요. 비싸니까요. 그래서 일단 동계철 지금 매트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름에는 그래도 재고가 조금 구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가을 넘어가면 재고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재고를 찾으셔서 구매하시면은 동계철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동계 극동계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 저는 추위 진짜 많이 타요. 매트 안에 밑에 단열 매트, 뽁뽁이 매트를 하나 더 까시고 주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알밸류가 뭐 4.8이고 뭐 29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 바닥에서 내려오는 그 올라오는 한기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춥기 때문에 아무리 뭐 따뜻하게 입는다고 하더라도 바닥 한기를 막지를 못하면 겨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까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저는 바닥을 까는 것보다는 좀 두세 겹씩 옷을 더 껴입고 아니면은 알밸류가 높은 그 알밸류가 아니죠? 그거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우모 제품을 조금 더 껴입어서 그 한기를 좀 막는 거를 더 선호를 해서 저는 더 껴입기는 한데 정말 극동계 막 저 선자령을 가야 된다 뭐 강원도를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하나를 더 까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제품은 니모 오라 라지 사이즈 25 라지 사이즈고요. 지금 좀 캠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자충 매트 하시면은
자충 매트 뭐지 하는데 자동 충전 매트라고 그 약자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자동 충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다 충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 바람을 지금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건 구형인데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를 위로 올리시게 되면 이 상태로 열심히는 이제 넣으시면 바람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충 매트라고 자동으로 매트에 바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상태로 조금 불어줘야 완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완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불었더니 완벽하게 충전이 됐고요. 지금 확실히 제가 뭐 자충 매트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어 매트 두 개를 쓰고 있지만 확실히 자충 매트 썼을 때 그 편안함이 확실히 더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예전 어렸을 때 그 체육 시간에 깔던 그 체육시간에 깔던 그 흰색 매트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의 푹신푹신함이라서 굉장히 편안하고 확실히 꿀렁거림이나 이런 그 에어매트의 뽁뽁임 같은 느낌이 없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자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밀리지 않게 이렇게 밀림 방지 패드가 붙여져 있는데 확실히 이게 있어서 그런지 밀림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자다 보면 조금 움직임이 있다 보면 뭐 제가 막 이 매트 밑으로 가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텐트 밑에서 자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한데 사실 에어 매트 말고 자충 매트 썼을 때 조금 더 덜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잠이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제품 사용했을 때 에어 매트보다 이게 불고 부는 거는 제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부는 거 비슷한데 확실히 나중에 잠 철수할 때 이거를 다시 패킹을 할 때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오라 25 라지 같은 경우는 769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한 온도는 15도에서 9도 정도 하기 때문에 초겨울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동계는 니모 오라 제품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계절용 그 다음에 초겨울까지는 니모 오라 제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한 3.8? 3.5?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납 크기도 지금 니모 오라 제품이 조금 더 작고 니모 오라 제품이 좀 더 크고 롱보가 조금 더 작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킹 사이즈가 지금 에어매트가 더 작다 보니까 제가 겨울 말고 여름에도 지금 요즘 에어매트 갖고 다니고 있긴 한데 좀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는 뭐 193cm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고 상단은 30데니아 그냥 하단은 75데니아 확실히 데니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구성은 이런 에어매트보다 이런 자충 매트가 좋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기는 더 막 굴려서 사용은 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제품이 둘 다 좀 비싸기 때문에 어이구 제가 물에 들어갔다 왔더니 좀 약간 젖었네요. 그래서 제품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거는 자충 매트 제품이 조금 더 낫고 그래도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좀 극동계 좀 특성이 강한 거는 이 에어매트 부분이 더 특성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제품 되게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제품 뭐 매트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번 터지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 아무래도 백패킹이나 캠핑 다니실 때 보면은 좀 날카로운 물건이나 이런 바닥 같은 부분이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구성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항상 뭐 주의는 하셔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사실 때 좀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나중에 됐을 때 뭔가 그 내구성 부분이나 AS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하실 때 조금 좋은 거를 하시는 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충 매트, 자충 매트 뭐 결론 짓자면 에어 매트 좀 사용하시기 더 편리합니다. 단 내구성이 좀 불편하고, 내구성이 좀 좋진 않고, 그 다음에 주무실 때 좀 불편한 감이 자충 매트에 비해 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꿀렁꿀렁인 거나 좀 뭐 뽁뽁 소리 나는 거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충 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충 매트 같은 경우는 무게가 좀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철수할 때나 투입할 때 좀 더 불편함은 있지만, 잠을 나는 정말 편하게 자고 싶다, 무게나 뭐 무게나 패킹 사이즈가 크게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충 매트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리뷰였고요. 뭐 갑자기 두서없는 생각이 없던 리뷰라서 뭐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두 제품 너무 리모 제품, 리모 오라, 리모 롱보 제품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제가 뭐 리모 직원은 아니지만 되게 굉장히 저도 구매하고 나서 굉장히 뭐 다른 거는 많이 바꿨는데 아직 이 매트 제품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되게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제품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품 리뷰가 크게 많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친구가 빨리 밥을 먹어야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체할 때는 이 두 번째 놓으시네. 이 테이블이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이렇게 바람이 빠집니다. 바람을 한번 쭉 빼주시고, 절대로 세 번 접습니다. 한번 접고 아마 끝을 끝 모서리 부분 이 정도가 조금 남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안쪽으로 말아 넣어 주신 다음에 이 두 번째 무게로 눌러 주시면 고정 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돌돌 말겠습니다. 그러면은 동그랗게 말렸고요. 사용했던 펌프도 이렇게 세 번 접어주시고, 동그랗게 다시 말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파우치에 넣어주시면 여유있게 패킹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충 매트는 열어놔도 바람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합니다. 일단 몸으로 바람을 빼줍니다. 어느정도 펼친 다음에 막은 상태에서 뒤에를 조금 말아줍니다. 말아주면 공기가 다시 이쪽으로 모이니까 한 번 더 바람을 빼줍니다.
바닥이 파쇄석이라 너무 아파. 무릎으로 고정해주고 나머지 바람도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람이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고정 끈으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은 이제 그 가방 안에 넣을 수 있는데 굳이 가방 안에 넣진 않고 이 상태로 다녀요. 이 상태로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그 가방에 넣으시려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용해보시면 가방이 되게 좀 작아요. 그래서 다른 뭐 패킹 할 수 있는 가방을 구매를 하시거나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